3월 5일 양산 삼성동 사전투표 조작 증거 영상입니다. 이 영상으로 증거가 확정된 걸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. 3월 5일 실제 우리가 사전투표 들어가는 사람들의 영상을 모두 찍었습니다. 3월 5일 2072명이었습니다. 근데 3월 5일 선관위 발표인은 정보공개 청구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. 투표자 수 발급한 인원, 그 투표용지 발급한 인원이 3,219명입니다. 관내 2,788명, 관외 431명. 그러니까 2,072명과 3,219명. 선관위 발표가 더 많죠. 실제 들어간 인원보다 1,140표를 조작해서 부풀렸습니다. 이 지역은 원래 본투표 결과는 20% 격차가 벌어집니다. 삼성동이요. 경남 삼성동. 근데 사전투표는 6%밖에 차이 안 나요. 이재명 표를 1,100표 이상 집어넣었습니다. 그래서 사전투표의 차이가 본투표의 차이만큼 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. 예, 이 모든 숫자는 영상으로 직접 세봤습니다. 실제로 들어가지도 않은 인원이 들어갔다고 조작해서 선거를 조작한 겁니다. 이 영상이 그 모든 3월 5일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사전투표의 풀 영상입니다. 우리가 직접 촬영해서 숫자를 다 세봤습니다. 도저히 3,000명이라는 숫자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. 2,072명이었습니다. 이 풀 영상은 별도로 올리고 영상은 여기서 끊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풀 영상, 사전투표의 풀 영상은 별도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. 고발을, 이 영상을 증거로 고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 3월 5일 양산 삼성동 사전투표 조작 증거 영상입니다. 영상으로 증거가 확정된 걸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. 3월 5일 실제 우리가 사전투표 들어가는 사람들의 영상을 모두 찍었습니다. 3월 5일 2,072명이었습니다. 근데 3월 5일 선관위 발표인은 정보공개 청구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. 투표자 수 발급한 인원, 그 투표용지 발급한 인원이 3,219명입니다. 관내 2,788명, 관외 431명. 그러니까 2,072명과 3,219명. 선관위 발표가 더 많죠. 실제 들어간 인원보다 1,140표를 조작해서 부풀렸습니다. 이 지역은 원래 본투표 결과는 20% 격차가 벌어집니다. 삼성동이요. 경남 삼성동. 근데 사전투표는 6%밖에 차이 안 나요. 이재명 표를 1,100표 이상 집어넣었습니다. 그래서 사전투표의 차이가 본투표의 차이만큼 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. 예, 이 모든 숫자는 영상으로 직접 세봤습니다. 실제로 들어가지도 않은 인원이 들어갔다고 조작해서 선거를 조작한 겁니다. 이 영상이 그 모든 3월 5일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사전투표의 풀 영상입니다. 우리가 직접 촬영해서 숫자를 다 세봤습니다. 도저히 3,000명이라는 숫자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. 2,072명이었습니다. 이 풀 영상은 별도로 올리고 영상은 여기서 끊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풀 영상, 사전투표의 풀 영상은 별도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. 고발을, 이 영상을 증거로 고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